자, 오케이. 우리는 엔트리 키 값을 얻어왔고, 그지? 이 엔트리 키 값을 기준으로 한 단어가 나와 있는 네이버 사전에 홈페이지까지 왔어.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해당 단어의 뜻이겠지, 그지? 자, 근데 잠깐만. 예문. 잠깐만. 단어, 수거. 이러면 이게 나오고. 이게 우리가 그게 안 나와. 여길 반드시 들어와야 돼. 자, 여기에 이제 들어왔고, 여기에서 출판사별로 있는데 등급별 뜻보기는 뭐야? 등급별 뜻보기는 뭐냐? 이거 한번 눌러보자. 출판사 이름을 선택하면 다양한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월드와이드 스탠다드는 당연히 옥스포드야. 당연히 옥스포드다. 아, 근데 이걸 보면 사내 아이 남자. 아, 그이 해당 단어를 초급, 중급, 고급. 아,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개잖아. 근데 가장 많이들 쓰는 게 초급이겠지. 보이 하면 무조건 사내 아이야. 전 세계적으로 사내 아이를 뜻한다. 근데 간혹 가다가 녀석, 어떤 그 경멸적으로 그 뭐지? 저, 저뭐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저 자식 왜 저래? 이럴 때그 자식이, 한국말도 마찬가지. 자식 이러면 아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근데 저 자식 이름 뭐야? 안 좋은 의미의 그 나쁜 그 칭호지, 그지? 그런 것처럼 자주 안 쓰는 거는 이렇게 고급으로 나오는구나. 아, 고급. 아, 여기 설명이 있네. 대학생 및 상급 학습자네들. 좋네. 우리는 요 등급별 뜻보기를 가져오는 것도 난 좋을 것 같아. 그지? 초급, 청년. 자, 근데 잠깐만. 이게, 자, 봐봐. 여기 URL은 안 변하고, URL은 안 변하고, 이게 뭐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저기가 되네. 어디 가서 YBM. 자, 얘를 누르면 왜 밑으로 내려가니? 영영 사진 때문에. 그 다음에 잠깐만. 얘의 링크는, 이거의 링크는 안 변해. 지금 보면 얘를 갖다 대면 여기에 이렇게 링크가 싹싹 나오거든. 근데 요거를 누를 때마다 얘 빼고는 링크가 안 변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처리했다는 얘기냐면 다이나믹 HTML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야. 즉 스크립트를 썼다는 얘기야. 스크립트를 썼기 때문에 이런 URL 체계로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웹 브라우저를 쓰지 않고서는 우리의 웹 클라이언트로는 이거에 접근이 안 돼. 접근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엔 디폴트로 무조건 당연하게도 옥스포드가 들어오네. 그러니까 아빠는 요것도 쓰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쓰려면 우리의 웹 클라이언트로는 안 되고 웹 브라우저로 들어와야 돼. 아, 그러니까 옥스포드로 쓰자, 옥스포드로. 옥스포드로 썼을 때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져올까? 첫 번째 단어 뜻, 두 번째 단어 뜻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까? 흔히 말하자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굳이 꼭 SQL을 안 쓰더라도 파일 베이스도 우리가 직접 만든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써가지고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엔트리 키 값이 있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되냐면 보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뜻이 있어. 여러 개의 뜻이 있어. 자, 하나, 둘, 세 개의 뜻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예문은 얘이 뜻에 딸려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없인 여기는 두루 녀석이라는 저 녀석 할때그 보이인데 I love boy 이러면은 그 일맥상통하지가 않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야, 이봐. 모욕적으로. 자,
그런 좋은 예로 자 그냥 남자 소년을 얘기할 땐 딜리버리 보이 이러면 그냥 배달하는 꼬마애 라는 의미인 거지.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they have two boys and girls는 걸은 두 아들과 한 여자애를 데리고 있다는데 만약에 이 예문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는 두 배달꾼과 한 소녀를 가지고 있다. 야 이상하잖아 이거. 그지? 즉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예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냥 막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려면 우리가 테이블을 설계를 할때뭐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고 했을 때 자, 단어 그 다음에 예문 이렇게 설계할 때 여기에 단어 뜻그 다음에 예문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야. 단어에 보이라고 있는데 뜻이 아들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뜻이 똑같이 보이인데 소년이란 뜻이 있고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 다음에 I have two boys. 나는 두 아들이 있다. 그지?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뭐 꿈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예문과 이 뜻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예문과 이 뜻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즉 보이스 해가지고 아들, 콤마 소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예문이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이러면 문제 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넣어야 된다. 나눠서 이렇게 설계해야 되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가져오고 요거 가져오고 요거 가져오고 그거를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것의 소스 코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보면 컨트롤 F, V 없어. 자, 이게 없을 수도 있어. 여기 있네. 여기에 첫 번째 뜻이 있네. 자, 요 보면 확대나 안 되나? 아, 확대되는구나. 자, 가보자. 이거 어우, 느리네. 자, 천천히. 이걸 어떻게 가져올까? 메타 프로퍼티 오지 디스크립션. 자, 트위터? 트위터도 뭘할수 있나 보네? 자, 컨트롤 C. 얘가 컨트롤 F, V. 몇개 있어? 하나만 있네? 자, 요 아래에 보면 아들이라는 뜻도 있을 거야. 그지? 잠깐만. 잠깐만. 얘가 맨 위에 이거 같. 자, 요 예문을 찾아봐. 컨트롤 F, V. 예문이 예문이 왜 없어? 자, 요거를 찾아보자. 여기에서 위에 보면 이게 뜻이야. 여기에 나오네. 아까 저 위에서 찾은 거는 다른 내용인 것 같았어. 왜냐면 요런 게 없어가지고 잠깐만. 어제 우리 동영상을 보면 이 음성 나오는 버튼이 소스 주소가 있었는데 오늘은 없네. 왜 없지? 여기에서 봐서 없을 수도 있어. 웹 클라이언트로 받았을 때는 있을 수는 있다.
자, 웹 클라이언트로 받았을 때이 소스 코드를 텍스트 여기에다가 어펜드 하는 걸 만들어 보자. 자, 요거는 실험상으로 만들어 본 거고. 에이에스 라인으로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붙여야 되나? 쉽다. 이거 AS 라인에 투 스트링 하면 되나? 자, 요거 붙이는 거는 컨트롤 KC. 잠깐만요. 이게 바로 이산이 아닌가 봐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 배열을 투스트링으로 그걸 어떻게 하지? 시작해서 가장 빠르게 하는 법 조인. 야, 저게 주소가 없으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랭귀지 HTML. 그다음에 웹 브라우저로 가서 네이버 여기에서 링크 주소 복사. 어제는 저기가 나왔는데 그. 보이, 보이, 보이. 그 주소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컨트롤 F 발음 듣기 F3 F3 성우 발음 듣기. 자, 이거일 거 아마 이거. 그러니까 웹 클라이언트에서는 되는데, 아, 이거면 다행이고. 어제 분명히 되는 거 아빠 확인하고서 아, 웹 클라이언트 써야 되겠다 했거든. 됐네. 이거. 있어. 웹 클라이언트로 쓴 가장 큰 이유였어, 이게. 근데 오늘 지금 테스트 하면서 보니까, 이거 왜 없지 했는데. 중간에 잘린 거야. 요거야, 요거. 자, 이 뒤에 건 뭐지? 영어식 발음인가? Boy. 저 뒤에 건 뭔지 좀 봐야 되겠다. 아빠가 Boy. Boy. 지금 개발 초기래 가지고 방향을 잘 잡고 잘 구슬려서 잘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Boy. 영국식 발음. 그러니까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 그 링크인 거. 아, 됐어. 괜찮아. 자, 계속 하자고. 지금 약간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웹 브라우저 컨트롤을 쓸 건지, 웹 클라이언트 쓸 건지, HTTP 클라이언트를 쓸 건지 어쩌고저쩌고저쩌고가 있었는데, 웹 클라이언트를 쓴 이유가 저 링크를 너무나도 공으로 쉽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사실은 개발 초기에는 웹브라우저 컨트롤을 쓰려다가 이걸로 돌아선 거거든.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그 링크가 없는 거 같아서 지금 확인해 본 거야. 확인해 본 거야. 근데 있는 게 확인이 됐어. 있는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계속 우리는 이 보이에서 이제 가져와야지 뜻을. 그지? 보이에서 뜻을 가져와야 된다. 그럼 내가 받아온 이 HTML이 실제로 웹 클라이언트로 받아올 땐이웹 브라우저에서 소스 보기랑은 약간 달라. 약간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직접 이걸 가져온 거를
가져온 걸 텍스트 박스에다가 이제 넣어서 분석을 하자. 이웹 브라우저 여기에서 소스 보기로 분석을 하면 오류가 날수 있어. 오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래.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요 버튼이 웹 클라이언트라고 했는데 이거가 뭐냐면 엔트리 키 값. 엔트리 키값 얻어 오기. 그지? 자, 소스 코드는 항상 여기에다 넣어준다 치고, 엔트리 키 값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다가 엔트리 키 값을 써주도록 하자. 텍스트 박스 하나 더 붙이겠어. 저거 안 나왔으면은, 아우, 다시 웹 브라우저로 돌아섰어야 했어, 우리는. 자, 엔트리 키 값. 이거를 요런 식으로 붙여놓자. 내가 검색할 단어를 쓰고 딱 엔트리 키값 무슨 단추 누르면 여기는 해당 HTML 풀 소스가 들어오고 엔트리 키값이라든지 뭐든지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에 딱 들어가요. 요렇게. 요게 엔트리 키값. 엔트리. 텍스트 박스 엔트리. 엔트리 ID라고 했던 것 같아. 그 개발자분은 네이버 개발자분은 자 그래서 엔트리 키값 누르면 풀 소스 여기에다 넣어주고 풀 소스 넣어주고 텍스트 박스 엔트리 아이디 점 텍스트는 요거를 붙여주면 돼. 얘는 뭐야? 뭐니 얘? 모르겠어. 뭐냐 저건? 이렇게. F. 자, boy. 엔트리 키 누르면 풀 소스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엔트리 키 값이 포함된 주소지, 그지? 그래서 이거 다 테스트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boy에 대한 사전이 나온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상.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만들 버튼은 뭐냐면 사전 HTML 가져오는 거지, 그지? 자, 엔트리 키는 아니지만 일단 붙여놓고, 자, 얘를 클릭을 하면 뭐를 하냐면은 웹 클라이언트에서 해당 저기를 가보는 거야. 컨트롤 C, V. 자, 여기에서 URI가 이게 뭐가 되냐면은 텍스트 박스의 엔트리 ID. 그지? 엔트리 아이디 URL이라는 게 낫겠지. 나중 문제. 자, 일단 텍스트를 가지고 웹 클라이언트로 접근한 다음에 일단은 HTML을 저기다 넣어보자 이거지. 자, append 텍스트가 아니라 자, 클리어를 하고 append를 하겠어. 오케이. 자, 이거는 나중 문제. 컨트롤 케이스. 자, 보이. 엔트리 키값 얻어오고 이 얻어온 걸로 HTML을 다시 얻어오면 자 얘가 뭐야? 얘가 바로 이 화면이지. 이 화면이야. 자 그것을 잠깐 엑셀 끄고 헷갈린다. 여기서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봐야 할요뜻 요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자, 이제 이것이 뜻인데, 이것이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당연히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 자, first min on min class. 자, Ctrl C, Ctrl F, V, 엔터. 한번 있어. 이게 무슨 개발자의 막그 생각을 네가 잘 파악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야. 네이버 개발자분들이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요 클래스 안에다 넣어놓은 거야. 내가 볼 때. 자, 그럼 밑으로 가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어린 아들인데 얘는 뭐라고 써놨을지 한번 보자. 컨트롤 F, V. 어린 아들은 여기 있는데 min on min 클래스. 아까 저거는 쭉 올라가 보면
자, 얘를 줄여봐. 슈링크. 자, 여기네. 여기. 자, 이 줄을 다 맞춰서 개발자분들이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에 두 번째 줄. 여기에 세 번째 의미. 자, 그러면 자 봐봐. min on 얘를 찾아봐. 요거를 찾아봐. 컨트롤 F. 이게 뭐? 첫 번째 F3. 아, 아니야. 두 번째야. 두 번째. 자, 이 다시 위로. min on 첫 번째는 자, 잠깐만.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네 번째 뜻,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자, 이건 뭐야? 어머나 맙소사는 뭐야? 퍼스트, 어머나 맙소사. 저건 무슨 뜻이냐? 일곱 번째 여기까지 갔고, 어머나 맙소사. 감탄사로도 있네? 이건 처음 봤다. 자, F3. 소년, 남자. 다시 처음으로 왔어. 자, 뭐냐면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자, 내가 지금 찾을 게 뭐냐면 F3, F4 얘를 찾아봐, 얘를. 여기까지, 요렇게. 내가 지금 찾을 게 이거야. 자, 봐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뜻이 있어서. 자, 잠깐만. F3.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틀리네. 이게 그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네. 자, 그러면 EDT. EDT의 여기가 뜻이야. 내가 빡빡 뽑아야 될 게 딱 여기야, 여기. 자, 다시 확인. F3. 야, 이거 재밌다, 야. 자, 간만 프로그램 찾나. 여기, 여기 뽑아오고 F3. 여기 뽑아오고. 잠깐만, 이게 DT 클래스 요걸로만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 컨트롤 F, F3. 야,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네, 얘네가. 자, 다시 F3.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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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 잠깐만, 예문 발음 듣기, 예문. 이 예문인데. 잠깐만, 이게 모이가 두꺼워야 되는데 왜 안 두꺼워? 잠깐만. 여기서는 안 두껍구나. 아, 예문은 그러면 저만 예문은 이 아래로 내려가 봐. 예문. 자, 이거 찾아볼게. 이게 개발 초창기라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뽑아올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잠깐만. 왜 저건 없어? 없는 게 맞아? 아닌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구나. 자, 보면 보이스의 볼드 태그가 없네. The man, boy 여기는 있는데. 야, 저거는 왜 없어? 잠깐만, 이거는 저기일 수 있어. 얘를 찾아봐, 얘를. 보이가 볼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색에서 안 나왔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다행이다. 여기 있다. 볼드 있네. 자, 요거 뽑아오면 되는 거야. 자, 지금 어떻게 만든지를 지금 정하지를 않아가지고 못 정해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자, 지금 일단 뜻 가져오는 거는 감을 찾았어. 그 다음에 예문 가져오는 것도 이제 곧 찾을 건데, 뜻을 찾을 때는 뭐를 찾냐면 DT 클래스는 따옴표 이걸로 찾는 거야. 아, 잠깐만, 이게 아닌가? DT 클래스 따옴표.
Ctrl-C 다시 Ctrl-F V 자 이걸로 찾아보 아까 이걸로 했는데 잠깐 부분 단어 검색이라는 게 있네 아 이걸로만 찾으면 안돼 이걸로 찾으면 안돼 자 이걸로 찾으면 안 되는데 상관이 없어 어 요렇게 찾으면 돼 그럼 요렇게 요만큼으로 찾으면 돼 요만큼으로 자 아빠 이거 네이버 개발사가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어 프로그램 다시 다 짜야 되는 거야 어 그거는 현실이다 근데 자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있고 네이버 개발자분들이 제공한 API가 있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HTML을 파싱하고 분석을 해서 따오는 게 둘 중에 뭐가 더 안전하냐 아빠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어, 이렇게 HTML 분석하는 게 더 안전하다 왜 API는 나중에 사라질 수도 있어 이거는 이런 규칙만 찾아내서 거기에 대응을 하면 하루 만에 고칠 수가 있어 근데 API가 사라진다거나 이러면 이 프로그램 다시 만들려면 이건 정말 처음 만들 때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사실은 안전해 이걸 만약에 네이버 개발자분들이 바꾸면 어, 프로그램 못 써 어, 새로 만들어야 돼 단 새로 만들 때 뭐만 바꾼다 이런 것들 기준이 기준점만 바꿔주면 돼 어, 기준점만 바꿔주면 된다 그리고 그걸 바꾸는 데는 뭐 금방이야 금방 그리고 아, 안 바뀌어. 아빠의 경험상 이걸 바꾸려면 결제 라인이 아마 거의 개발 총 책임자까지 올라가야 될 거야. 왜냐면 복잡해. 어, 네이버 정도 급의 회사면 어, 여기 한 줄 한 줄 고치는 게 개발자애가 어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러고 그냥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어,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뭐겠니? 이거 한국 애가 만든 게 아니야. 이 부분이. 내가 볼 땐 그래. 자 어쨌든 자 뭐를 찾는다 저걸 찾는다 여기 요만큼을 찾는다 자 그래서 다시 요거 지우고 요거를 찾는다 요거 어 자 컨트롤 K U 자 AS 라인 카운트만큼 뺑뺑뺑뺑 돌면서 뭐를 찾냐 하면은 얘를 찾는 거지 그지 if index of 자, 요걸 찾았어. 자, 저걸 찾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단어 뜻이 들어있는 곳에 첫 줄을 찾았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어디에서 뭐를 찾아야 될까? FNTK6이라는 걸 찾아봐. 자, 이것만 찾는 것도 나올 수도 있어. 자, 잠깐만. Ctrl+V 자, 뜬 나왔지? 6번, 7번까지 있었어. 어머나 맙소사. 어? 소년, 남자의 아이. 다시 처음으로 왔어. 어. FNTK06를 찾아서 바로 다음 줄에 뜻들이 있네. 그지? 우리가 뜻을 가져올 때는 그걸 가져오면 되네. 어디 출신 사람? 어린 아들. 합성어의 쓰임. 자, 저거는 있었어? F3. 어린 아들. F3. 아, 잠깐. 합성어의 쓰임. 이 얘기는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C가 뭐니 이 명사라는 그 적이지 이게 그 단어 종류에 자 잠깐만 아빠가 스터디를 찾아볼게 V라고 돼 있나 그러면 저기에는 여기에는 아 U U가 뭐니 이게 뭐야 됐고 지금 보면은 여기도 포함해서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타동사 자동사 뭐 그런 건가 봐 명사 그지 싱은 뭐니 이거를 다 가져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올 때 이걸로 따오질 말고 얘로 따와야 되겠는데
얘가 있는지 보자. 컨트롤 C, 컨트롤 F, V, 엔터. 자, 명사입니다. 소년, 남자, 사내아이를 뜻해요. 그지? 그리고 끝. 명사입니다. 어린아들. 자, 여기 보면 명사이고 합성어에 쓰이고, 자, 어디까지 긁어 와야 되는 건지를 지금 확인하자는 얘긴 거야. A little small young boy. 어린아이 작은 남자아이. 잠깐 다시 F3. 이거 잘 가져와야 돼. 이것만 하면 사실 끝나는 거 우리 지금. 이것만 잘 설계해두면, 이것만 잘 설계해두면 요거 하고 우리가 저번에 만들어서 선문조합 합하면 끝나. 지금 저 예. 음성 나오는 게 요 뒤쪽에 있는 거 아닌데. 예문 닫기. 소년 남자아이, 소년 남자아이, 소년 남자아이. 오케이. 그다음 어리들 스몰 영 보이, 어리들 스몰 영 보이 여기 있고, 그지? 예문 발음 듣기, 반복 듣기. 아, 이게 반복 듣기. A little small young boy. A little small young boy. 자, 근데 여기에는 자바스크립트로만 있고, 근데 이게 저기네, 보이스 코드. 잠깐, 이게 음악 파일의 코드일 것 같아. 개발자분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 이게 음악 파일의 코드일 거 아마. 잠깐, 이게 저 아래쪽 어딘가에 플레이리스트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아까 플레이리스트 뭐 있었는데. 플레이리스트 이거, 그러니까 파세. 그러니까 예문에 대한 거를 플레이가 저기에 있는 게 있고, 기술로서 자동 생성한 발음입니다. 지금 얘는 어디에 있는 건지 봐야 되겠어. 어, 원어민 발음으로 성우가 직접 녹음한 것입니다. 직접 녹음한 것도 있나 보네. 원어민 발음으로 직접 저기 한 것도 있습니다라고 나오네. The man and boy are tuning the guitar. The boy from the country looks gawky in the big city. 자,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를 봐야 되겠어. 두 번 컨트롤 C, 컨트롤 F, V. 여기에는 안 나와. 그 저 글이. 뭐를 클릭을 하거나 마우스를 갖다 대야 나오거나 뭐 그럴 수가 있어. 발음 듣기 단축키 안내 레이어. 어, 그렇지. 레이어를 따로 이렇게 딱 띄운 거야.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거야. 그것이 마우스 온, 마우스 후버 할 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컨트롤 F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됐다 치고. 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위에 어딘가를 설명한 건데 지금 보니까 발음 듣기 아 여기 있구나. 컨트롤 키를 연달아 누르면 그지? 어. 요 부분 설명한 걸 보인 거야,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아니다라는 얘긴 거야. 자, 잠깐만. 플레이 리스트를 다시 검색을 해서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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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에만 있네? 잠깐만 이러면 참 안 되는데? 잠깐만 저 이거 그냥 샘플 듣기 나온 거 가지고 아빠가 어 이거 된다 이러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잠깐만 얘가 뭔지를 들어봐야 되겠어. 컨트롤 C 다시.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야. 어, 이거 안 되면 우리 웹 브라우저로 해야 될 수도 있어. 아까 된다 했는데 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어, 왜 이렇게 길어?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지금 웹 클라이언트로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브라우저로 가야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플레이가 안 돼. 지금 플레이가 되는 거를 확인하고 아 되네 이러고 그냥 지나왔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샘플 예제 하나 플레이하는 거 있는 걸 보고 아빠가 지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 아까 우리 그 미디어 파일 플레이 된 주소가 뭐였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이런 식으로 시작됐던 건 분명해. 컨트롤 C 그거를 여기서 찾아보면 컨트롤 F V 엔터. 자, 좀 작게. 자, F3. 지금 스크롤바 안 움직이지. 여기 라인 넘버 나오나? 아, 여기 라인 넘버 나오나? 389줄에 하나 있는 거야. 컬럼이 지금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 이게 지금 네 개밖에 없어. 예문이 되게도 많은데 네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샘플이나 뭐 그런 거란 얘긴 거야. 자, 다시 F3.
플레이리스트는 자 여기다 클릭하고 다시 F3 여기 클릭하고 F3 자 이번에 여기 왔어 자 지금 보면 This 잠깐만 이게 아까 아빠가 아 이거는 미국식 아 이거는 영국식 이랬잖아 그냥 샘플이었던 것 같아 아빠 볼 때 잠깐만 컨트롤 C 안 되고 아 잠깐만 또 쭉 가서 이거를 얘네가 링크가 다이나믹 생성되고 좀 지나면 사라지는 링크일 수 있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 누군가가 이 발음 듣기를 가져갈까봐 악용 어뷰징을 할까봐 그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파일명이 이렇게 기를 수가 있어 아 이거 어떡하지 개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개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게 더 조금 더 확인해 볼 걸. 아까 그 되는 거 딱 보고 오케이 이러고 그냥 바로 그냥 지나가랬는데 예, 안 되는 거 같다. 아빠 볼 때는 조금만 더 확인해 보자. 지금조차도 내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자, 봐봐. F3. 첫 바 따로 나온 거를 복사를 했어. 복사를 하겠어. 컨트롤 C 분명히 아까는 이게 플레이가 됐었어 근데 지금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는다 나오지 자 봐봐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V를 일단 붙였어 자 붙였어 자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시 실행을 해 그 다음에 아까하고 똑같이 보이를 찾아 엔트리키 찾았고 그지? 그 다음에 엔트리키 값으로 그 사전을 들어갔을 때 컨트롤 A 컨트롤 C 자 여기로 와서 몽땅 다 지우고 컨트롤 V를 눌러서 그 다음에 F3을 눌러서 자 F3을 눌러서 플레이 리스트 그지? 플레이 리스트 여기가 첫 바다야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아까 우리가 얻어놓은 URL과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야. 컨트롤 C 일단 웹브라우저 한번 틀어보고. Boy. 지금 보면 이 URL이 동적 생성이네. 아 아닐 수도 있어. 자 확인해 보고 괜히 또 헛소리 망친다고. 자 이게 틀리네. 네이버에도 잘 만들었네. 잘 만든 거야.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 이 설명을 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아빠 커피 한 잔 먹고 갈게. 자, 일단은 우리가 한 몇 분 전에 얻어온 주소와 보이를 했을 때 플레이 되는 곳과 그다음에 지금 방금 얻어온 이 URL이 틀려. 거기까지 일단은 이해하면 돼. 거기까지 일단은 아, 그렇군. 이라고 알면 돼. 아빠가 이걸 왜 네이버 개발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 이제 알겠어 잠깐만 좀 멈추고 커피 한잔 먹고 얘기할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이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사전을 이제 보잖아 근데 이제 아빠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발음들을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뭔가에 활용을 할 수도 있지 그지? 근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검색을 할 때마다 이 그 발음 파일의 주소가 바뀌는 거야.
이게 뭐냐면 프로텍트란가 프로텍트를 일종의 그러니까 무단 도용을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인 거야 이 파일이. 그래서 지금 얘는 한 30분 전에 얻어온 거고 얘는 한 5분 전에 얻어온 거잖아. 자, 5분 전에 얻어온 게 지금 살아있는지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열어볼게. 지금 아까는 이게 열렸었지, 그지? 자, 근데 새로 열고 캐시가 돼 있어서 플레이가 될 수는 있어. Boy. 자, 컨트롤 알트 델. 캐시를 다 지우겠어. 오케이. Boy. 아직까지는 살아있네.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근데 이게 몇분 지나고 와보면 이 파일을 열을 수가 없을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에 있는 얘는 자, 이걸 플레이했을 때 플레이 안 되지. 얘왜안 되냐면 이 해당 URL에 이 플레이되는 이게 없어진 거야. 지금 이 페이지는 열어본 지 되게도 오래됐거든. 자, 그래서 지금 얘못 찾고 있는데 원래는 개발자분들이 이거 했을 때 에러 메시지가 나와야 돼. 해당 페이지는 뭐 만료되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걸 디스플레이를 일부러 안한 거고 F5를 누르고 다시 누르면 플레이가 분명히 될 거야. Boy, 그렇지. 왜 돼? boy. 방금 생성한 거야. 동적으로. 이 네이버 개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예제는 어떻게 할 거야? A little small young boy. 이거에 대한 음성 주소는 스크립트로 처리해서 이 개발자 애들이. 자, 무슨 얘기냐? 어리를 스몰 뭐 어쩌고저쩌고 영 보이. 얘를 여기서 찾아볼게. 여기서. 자, 컨트롤 F V. 자, 어리들 스몰. 아, 이게 또 바로 찾으면 또안 나오나 보네. 어리를 자, 잠깐만. 어린 작은 남자아이. 자, 여기인데 여기 보면 발음 듣기는 스크립트로 처리해놨어. 저렇게 그게 없어. 그 주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V 코드가 이게 파라미터야. 요 파라미터 전달을 통해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뭘 의미하냐면 웹 클라이언트가 아닌 웹 브라우저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지금.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여기다 한번 이 코드를 한번 넣어볼게. 당연히 안 하지. 아씨. 이게 F12 눌러서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네트워크상에 어디에 접근하는지를 한번 보겠어. 이게 지금 어떻게 하더라? 필터링, 필터링, 미디어 이렇게 하나? 아, 또 완전 오래돼가지고 자, 한번 해볼게. 안될 수도 있어. A 아까 little small young boy. 사용법을 지금 이게 데이터가 갔네. 자, 얘가 어디로 갔는지는 어디에서 봐? 자, 다시 한번 해볼게. A little small young boy. A little small young boy. 스톱 하고 다시 스타트. They have two boys and a girl. 오케이. 이거야, 이거. 자,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알아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내면 안 돼. 개발자들이 의도적으로 숨겼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알아내면 안 돼. 자, MP3로 from 텍스트. 저거는 필요 없는 파라미터일 거야. 자, 아니야, 잠깐. 일단 얘를 복사해서 새 탭에서 열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 They have two boys and a girl. 오케이. 자, 그러면 야, 이거 아빠 알아냈어. 지금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아마 V 코드일 거야. 아, 이거 목소리 주인공도 정할 수가 있네. 이거 누가 만든 거니? 네이버 팀에서 만든. 자, 여기에서
V코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하나하나씩 파라미터를 오케이 원본 살려있고 자 여기에서 보면 서비스 앤드 익스피치 포맷 MP3로 프롬 텍스트는 중요한 파라미터가 아닐 거야. 개발자가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자 지우고 한번 엔터 눌러볼게. 에이 텍스트까지도 같이 보내야 되네. 텍스트까지도 같이 보낸다. They have two boys and a girl. 자 봐봐 이거를 글자를 바꿔볼게. 아빠가 I로 바꿔볼게. 안 돼. 그러니까 이 V코드와 가야 되는 글자가 텍스트가 같아야 되네. 다르면 뭔가 에러 나는 거야. 자 다시. 자 그럼 이거를 기술적으로 이걸 할 수가 있어?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저걸 할 수가 있나? 자 봐봐. 아까 어떤 걸 이걸 플레이한 거지. 네. 이걸 URI로 바꾸고 소스 코드에서 V 코드 따와 가지고. 야. 아, 만드는 건 재미는 있을 텐데 이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는가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아빠 혼자 신나 가지고 만들면 무슨 뭔 소용이니? 너한테 도움이 돼야지. 자. 스피커도 꼭 정해야 돼? 스피커도 정해야 되네. 모든 게 온 아, 잠깐. They have two boys and a girl. 스피커도 꼭 정해야 되나? 이게 미국애와 영국애가 다른가 봐. 그럴 것 같아. 아빠 느낌엔. 자.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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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고. 자, 다시 올라와서 이게 영국식 발음할 때는 뭐라고 하는지 보자. Boy. 카피 URL. 카피 링크 어드레스. 아, 잠깐만. 이게 영국식 발음. 그런 내용은 없네. 자, 다시. 요거 한번 해보자, 그럼. A night out with the boys. 카피 링크. 링크. 자, 컨트롤 C. 아, 여기지. 컨트롤 V. A night out with the boys. A night out with the boys. 만들 수는 있어요, 현주다. 텍스트 따오고 거기에 V 코드 분석해서 넣고 클라라 아줌마 딱 이렇게 하면 플레이가 되는 거야. 이게 되네. 다행이네. 아니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를 아빠는 지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뭐냐면 아빠가 지금 뭐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괄호 문제가 제일 중요해. 아빠가 볼 땐 예문이 나오고 해당 단어를 괄호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문 해석이 있고 여기에 적당히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우리만의 독특한 문제 방식이야. C 중에 나와 있는 단어 게임, 단어 암기는 단순해. 영어 단어 나오고 뜻이 뭐예요? 뜻이 나오고 영어 단어가 뭐예요? 뭐 입력하세요? 뭐 이딴 거구나. 근데 우리는 예문이 나오고 괄호가 적절하게 나오잖아. 그지? 그거를 할 때 여기에서 이 예문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상당히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건 정말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 게임 프로그램이 아주 독보적인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하려는 거에 지금 중점을 맞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 아빠 볼 때. 자, 잠깐만 한 번 더. 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봐봐. Yes, there was a boy. There was boy. 자, 얘를 카피 링크. 그 다음에 붙이기. Yes, there was a boy. There was boy. 보면은 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V코드가 가야 돼. 자, 근데 아빠가 요거를 %20을 요렇게 스페이스로 바꿔볼게. 잠깐만. 여기를 바꾸자. 저 C, 2C구나. 자, %20 스페이스로 바꿔서 엔터 쳐볼게. Yes, there was a boy. 되네. There was boy. 잠깐만. 이거는 근데 URI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Yes, there was a boy. There was boy. 글자를 하나만 바꿔볼게. A로 안 돼. 이거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기를 다 맞춰놓은 거야. 내부적으로 모든 걸 다 맞춰놓은 거야. V 코드와 넘겨지는 파라미터가 두 개야. 그러니까 지금 넘겨지는 파라미터가 중요한 게 그 음성 주인공 영국식이냐 미국식이냐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텍스트 V 코드 즉 보이스 코드야. 그 다음에 텍스트 요 세 개가 안 맞으면 플레이가 안 돼. 자 다시 엔터. Yes, there was a boy. 자 그 다음에 there was boy. 여기 보면 from이 있어. 이 리퍼러 사이트가 누구냐라는 거를 여기 해놓은 것 같은 예를 없애볼게. Yes, there was a boy. 리퍼러는 없어졌고. There was boy. 그 다음에 포매팅을 MP3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인 것 같은데 이게 없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엔터. Yes, there was a boy. 자, there 오케이. was boy. 그 다음에 서비스명 이것도 지워볼게. 엔터. 안 돼. 오케이. 자 그럼 필수가 지금 뭐뭐인지가 나오고 있어. 다시. Yes, there was a boy. There was 자, boy. 필수가 베이스 URL은 요걸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써주면 되는 거고 이 텍스트는 우리가 직접 얻어와야 돼. 직접 얻어와야 되고 직접 얻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V코드도 직접 얻어와야 돼. 소스코드에 다 있어.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쓰면 돼. 자 봐봐 V코드 여기 있네. 이 예문은 little, small, young, boy 이 예문은 이 보이스 코드로 플레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웹 브라우저에서 만약에 우리가 저기를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인보크라는 게 있어. 인보크. 저 해당 버튼을 클릭하는 그 흉내를 내면 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로 저 네이버 딕을 통째로 불러오고 저쪽 하는 게 아니라 그 웹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 받고 우리가 빼내야 할 정보들을 파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문제를 풀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V코드와 여기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해당 주소를 우리가 만드는 거야 직접. 그래서 그 주소를 만든 걸 가지고 조그마한 웹브라우저에서 요거 하나만 딸랑 플레이하는 거지. 요거 하나만 딸랑 플레이하는 yes, 거야. There was a boy. 그 다음에 이 구조는 there was 시간에 boy. 따라 바뀌는 게 아니야. 이거는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다. 아까 우리 그 이거는 시간에 따라 바뀐다 그러지. 자 봐봐 위에 가서 여기서 보이를 한번 다시 한번 플레이해 보게. 요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안 나온다면 뭐다? 이 보이 음성은 파기된 거야. 유효기간이 지나서 파기시켜 버린 거야. 이 개발자애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누가 함부로 이거 못 퍼가게. 자 플레이 boy. 지금 아직은 boy. 그지? 아직은 나오네. 자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 약간 좀 이상한 걸 만들 수 있어. 그걸 잠깐 좀 보여줄게. 아니 여기가 아니지. 자 유튜브 자 유튜브.com 자 안탱글 자 아빠의 유튜브 채널 가 들어가서 자 여기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거지.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 주소값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럼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돼. 여긴 안 나오네. 옛날엔 나왔던 것 같은데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 받기 뭐 그런 프로그램들 있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다시
있어. 방법이 있다. 근데 자주 어쨌든 우리가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발음을 가져올까가 아빠가 고민이었는데 Superintendent. Superintendent.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 링크 구조를 보니까. 그지? 이 페이지를 그대로 한 놔두고 한 1시간 있다 와서 누르면 플레이가 안될 거다. 자, 잠깐만. 얘를 약간 좀 줄여주고. 얘는 저기네. 벨로 끝나는 단어. 이런 거는 아주 유용하지. 뭐로 시작하는 단어, 뭐로 끝나는 단어. 자, 여기 보면 중요도. 그러니까 지금 다소 지루할 텐데, 아,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방향을 잘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서 약간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어. 걸. 일로 찾고 여기 들어가는 것까지 만들었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뜻 가져오는 것까지는 당연히 다 되는데 이 플레이를 어떻게 할 건가 해서 Girl, girl. 됐고 우리가 예문 아래쪽에 있는 예문 플레이 My mom thinks poorly of my girlfriend. The girl acted on the high ropes in front of her friends. Answer to the name of the girl is Kelly. The oldest was a 15-year-old girl. The girl is catching the fish. A girl, a girl. Girl, girl group. Good girl, good girl. 자, 보면 다그 구조로 돼 있어. 자, 방향은 일단 우리가 지금 한걸 잠깐 좀 정리를 하자면 네이버 디기 웹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단어의 뜻 발음 가져올 수 있어. 그다음에 예문 뜻 발음 가져올 수 있어. 이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야. 문제를 생성할 수 있는 저기는 만든 거라고 봐야지. 근데 이 단어의 이 발음 이 부분이 저기야 지금 임시란 말이야. 그지? 그 유효기간이 있어. 그러면은 자 이게 단어는 네이버 사전에서 뜻과 뭐 예문을 가져오고 자 구글 번역을 한번 볼게. 여기에서 얘를 클릭을 할 수가 있거든. 에 마이크지 원 잠만 구글 번역에서 열기. 자. 예문. 들어봐. The girl acted on the high ropes in front of her friends. The girl acted on the high ropes in front of her friends. 이게 훨씬 더 좋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만들 때 네이버에서 단어 뜻이랑 예문을 가져오고 음성 플레이는 얘한테 맡기는 건 어때? The girl acted on the high ropes in front of her friends. 그리고 단어도 잠깐만 이거 끌수 없어? 이 속도가 느려질 텐데 이거 나오면 이거 안 나오게 안 못하냐? 텍스트 지우기고 이건 자 컨트롤 X 자 우리가 프롬 만들 때 마치 이거랑 똑같으죠? 여기서 컨트롤 V를 팍 누른 거랑 똑같거든? 우리가 프롬 짤때 그렇게 짤 거야 컨트롤 V 그래도 이게 뜬다. 엔터. 컨트롤 자. 걸하고 엔터를 팍 친다. 걸하고 점을 찍는다. 엔터. 엔터로 치해지 없어진다. 탭.
girl. I wasn't even a wife, and I certainly wasn't the hip, urban career girl I had been either.프로그램 짜기에는 구글 이거 가지고 짜는 게 훨씬 더 쉬워. 간단해. 아빠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리고 구글은 기본적으로 오픈마인드야. 프로그래머들이 끌어다 쓰기에 딱 좋게 만들어놨어. 자, 텍스트 이건 뭐니? 문서는 뭐고? 아, 문서도 돼? 오, 도큐먼트 파일을 아예 통째로 번역을 해주네, 얘는. 야, 번역 하시는 분들 구글 때문에 이거 타격이 Girl. 심하시겠는데? 이메일이나 트위터로 공유를 한다. 오케이. 어? 예문이 틀려졌어. 아까랑 다른 예문이야. 할 때마다 틀려져? 잠깐만. 어, 할 때마다 틀려지네. 여기서 보면 wound in 풍부하다. 예문이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사전을 이용하자는 거는 그건 맞아. 그 방향이 맞다. 다만 지금 예문을 발음을 네이버 걸 쓰지 말고 구글 걸 써야 될 것 같아. Abound in. 자, 이렇게 해서 뜻 가져오고 예문도 가져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문제를 만들어서 풀라고 할 때의 발음은 이거를 구글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겠어. His writings abound in striking thoughts. 그지? 자, 얘 들은 거하고 네이버 들은 거하고 한번 봐보자. His writings abound in striking thoughts. 아, 이것도 좋아, 좋긴. 고민이야. 어떻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는 지금 중요한 키포인트들은 많이 좀 알았는데 데이터 가져오는 분야에 있어서는 또 데이터 쓸 때 또 한 고비가 올 거야. 근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네이버 사전을 이용해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카피 링크, 잠깐만, 카피 에즈 파워즈. See you. 링크 어드레스. 자, 여기 따다 붙여놓자, 일단. 알아낸 거니까. 짧지가 않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져온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from and dic하고 text
플러스 URI. 아, URI가 아니라 지금 막 그 예문, 그지? 예문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V코드. 예문 넣고 그 다음에 V코드, 그지? 그 다음에 스피커 이렇게 들어간다. 프로그램한테 이렇게 요 두 개만 따다가 붙여놓으면 돼. 그럼 된다.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 다음 시간에는 한번 직접 한번 이제 슬슬 만들어 보겠어. 오케이, 수고했어.